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 16페이지부터 해 나갔습니다. 내년에 합격하셔가지고 저 대신 수업하러 한번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만 몸 관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오늘 오셨던 분도 1년 만에 붙으셨거든요. 그래서 몸만 잘 관리하시고 꾸준히만 하시게 되면 소홀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다가 포기하시면 그건 꽝이지만 꾸준히만 잘 정리해 나가시고 다독해 나가시면서 보시면 좀 쉽게 소홀하게 정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 16페이지에 4번 절차부터 해 나가실 텐데 우리 13페이지 잠깐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 하셨죠. 우선 도시군 관리 계획의 1번 의의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을 나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지정 변경입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 주실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지만 행위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사항 아닙니다. 행위시한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률로 이미 정해져 있지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함과 동시에 행위제한마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3과 4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기반설의 설치 등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되고 나면 3, 4는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그리고 3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그걸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대상과 관련되어 꼭 기억하실 것은 인접한 특광 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협의만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생략하는 법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하나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절대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번 입안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 군수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반오시고 3, 4번 항상 반아야 됩니다. 특별히 차등이란 말 보게 되면 입안, 하여한다란 말 기억하시고 조속히란 말과 함께란 말로 시작하게 되면 입안, 할 수 있다란 말을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이사 대도시장인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4가지였습니다. 국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시가조정구역 앞에는 국가계획과 연관된 이 말 봤을 때만 국장의 결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소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주민 입안 제한은 29회 때와 30회 때 연속해서 2번 시험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행정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자이고 비행정청은 입안하거나 결정할 수 없습니다. 비행청은 오직 제안만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동네 새로 대학 만들어지게 되면 기지 3대 4가지로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특별히 기반설의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그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하고 지산대의 경우는 면적 3분의 2 이상이라는 것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작년 개정되었는데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것이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입니다. 특별히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지정 제한하더라도 면적은 만 이상 3만 미만입니다. 3만 미만이라고 하면 대충 만 평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만 평 미만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하시고 이러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지정 제한 가능한 용도지역은 자개생이란 말 기억하시고 예외적으로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최소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 대상이 못 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도시지역에 있어서 생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도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반 제한하게 되면 처리기간은 45일,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고 비용 부담은 항상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이번 시간은 16페이지에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나가십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되며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전체 문항 중에 도시군관리계획 관계된 사항이 9문제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주셔야 됩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우리 시험에 문제 하나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 우리가 정리했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만 한번 살펴주시면 됩니다. 우선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되어 우리가 첫 번째 보셨던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6가지에 관한 사항과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대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위반 원자와 결정권자 그리고 비행정청인 주민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 아닌 자는 제한만 할 뿐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거나 결정하는 자 아니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권자와 결정권자는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끝에 시장 분수로 끝난다고 하면 위반권자이고 대도시장으로 끝난다고 하면 결정권자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의사 대도시장이지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등장하고 저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을 모두 결정할 수 있지만 시장 군수의 경우는 6개 중에 지구 단위 계획에 국한했으만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인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봐줄 게 있습니다. 16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선 위반과 관련되어 기억, 기초조사 찾으셨죠.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한다. 기초조사 줄만 쳐놓으시고 여기 준용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인용이란 말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인용이란 말을 법률용으로 준용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나번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 별표 세 개만 해 놓습니다. 나번에 대해서는 별표 세 개만 해 놓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길 겁니다. 그리고 니은번 주민 의견 청취입니다. 여기에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공청회와 공람 절차 두 가지 있다 했는데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총 세 번 있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이상인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나머지 행정계획 수립 시에는 항상 공람에 관한 절차 진행한다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람과 관련되어서는 14일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그러면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현재 열람 기간에 대해서는 14일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만약 내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시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열람 기간 중에 해야 되겠습니까? 열람 기간 종료 후에 의견 제출해야 되겠습니까? 열람 기간 중에. 우리가 선거를 치르다 보면 선거인 명부에 내 이름 석자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 때에도 동사무소에 선거인 명부가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라고 신문에 광고한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내 이름 석자는 빠져 있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안 가셨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내 이름 석자가 빠져 있다고 하면 그 열람 기간 중에 내 이름 추가해달라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견 제시는 언제 한다? 열람 기간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람 절차가 모두 마치고 나면
이의 제기하더라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열람 기간 중에 의견 제출했다고 하면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열람 기간 중에 통보해 주겠습니까? 열람 기간 종료 후에 통보해 주겠습니까? 종료 후에. 이번에 재난 지원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가 좀 잘못 만들어졌는지 기부하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잘못해서 기부 클릭했는데 꼭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다양한 국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걸 건건마다 제출했을 때마다 답변하게 된다면 아마 담당 공무원은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총 정리해서 나중에 추후 통보해 주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 의견 제출은 열람 기간 중에 하고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열람 기간 종료 이후 통보를 하게 될 겁니다. 60일에 대한 날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얘는 그냥 개념상 이해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번과 라번 잠깐 살펴보시면 나번에 14일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14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공람 절차의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이라는 것 당연한 이야기로 봐놓으시고 라번 답은 그냥 보십니다. 의견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 특광 시군에게 의견서 제출할 수 있고 라번입니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는 열람 기간 종료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 통보해야 한다. 60일 날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은 열람 기간 중에 하고 반영 여부에 대한 통보는 열람 기간 종료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디귿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는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두고 디귿 결정 고시란 말 차셨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하고 특광시군은 관계 서류를 일반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 도시군 관리 계획에 위반 결정에 관한 절차를 함께 살펴주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깐 살펴주실 것은 각종 행정계획은 수립한다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수립이나 위반은 같은 말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렇게 수립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코자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승인과 결정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승인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결정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고자 하면 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은 경제계획이다. 토지에 관한 계획이다. 토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만약 경제계획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국민 개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 그리고 주거 형태 일일이 다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경제 계획이고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땅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땅이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조사 측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목적이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면 그 조사 대상지에 천연 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하면 그곳에 도로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해당 예정지에 아파트 단지가 크게 조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도로 만든다? 안 만든다? 집 밀어버리면서 도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보상금 엄청 나갈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아마 반대하느라고 난리가 아닐 겁니다. 그것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조사는 현지 사정을 파악하여 도로 등의 도시군 계획서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기초조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초조사 이후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는데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 아니면 공람 절차였습니다. 세계 계획을 뺀 나머지는 공람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러한 공람 절차 기간 중에 주민들이 죄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된다 안 된다. 만약 다음 선거 때 떨어질 각오하신 분이라고 하면 해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충분히 반영하길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의견 청취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 의견 청취와 동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게 되는데 도로 등의 도시군 계획서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각 도시군의 재정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게 되는데 우리가 국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국회 예산 심의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어디? 지방의 의견 청취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절차는 이번에 도로 등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 도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걸 알아보기 위한 절차가 되게 됩니다. 돈 없으면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천연기념물 서식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패산 턴을 만드는 때에도 도롱뇽에 서식한다고 해서 스님이 단식 추천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사업 만만치 않게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차는 바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절차인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반권자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 결정 신청하게 되면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 설치는 주택가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농경지를 지나 도로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번에 농지에 또는 산지에 도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이 농지에 주인이 있거든요.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라고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라고 하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결정권자라고 하면 농림부 장관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하면 한다 못한다? 못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4대강 사업은 MB 때 이루어졌는데 초대 환경부 장관, 환경부는 원래 환경 보전하기 위해 각종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기구이거든요. 그래서 그 4대강 사업에 초대 장관께서 반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냥 돕겠습니까? 갈아치웠겠습니까? 예, 3개월 만에 갈아치우고 그 이후에 거수기처럼 찬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 있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각종 개발 사업은 농지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특별히 산지를 밀어버리고 도로 등을 만드는 때에는 산림청장이 공익에 부합한다 해서 동의한 때만 개발 사업 할 수 있고 반대하면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건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규모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구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인구 만 명이 거주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은 30만 제곱미터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만 평 정도를 필요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용산 정비창 일대에 아파트 개발해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것 진짜 로또입니다. 앞으로 서울 10년, 20년 뒤에 중심지는 강남이 아니라 용산으로 다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용산역 바로 옆에 정비창이라고 하면 만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서울시장은 그 용산 정비창의 단위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곳에 5천 세대 아파트 개발해서 공급하고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시키겠다고 대책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부동산 가격 좀 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흉이라고 낙인 찍힌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같은 땅에 8,000세대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8,000세대라고 하면 보통 세대당 거주하는 인구가 3명이라고 하면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2만 5천 명이 필요한 최소 면적은 한 80만에서 그 정도 돼야 되거든요. 사실 5천이 딱 맞는 세대인데 이번에는 아마 과밀한 현상이 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얘가 로또입니다. 아마 4년에서 5년 뒤에 아파트 분양 계획이 발표될 텐데 청약통장 갖추어 있으시다고 하면 괜찮으시겠지만 없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나는 서울 갈 일 없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인구 만 명 교제하기 위한 최소 공간은 얼마이다? 30만.
그런데 만 명 거주하는데 300만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90%는 비어있는 땅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아마 예산 낭비일 겁니다.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협의는 공익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는 절차이고요. 심의는 규모가 적정한지. 그러면 이런 두 가지는 가능성을 타진한 절차입니까?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까?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협의 심의는 이번에 입안된 도시군 관리계획 안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것 알아보기 위한 절차로서 협의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자는 결정권자이고 가능성을 알아보는 자는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공청회 개최한다 또는 공람 절차 진행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립니다. 이런 것들은 입안권자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면 수립하는 자가 진행하는 절차이고 협의 심의는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라는 것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안하는 자와 결정하는 자가 진행하는 절차가 서로 다르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과 달리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도시를 개발하는 자는 남이 개발한다, 스스로 개발한다. 스스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발할 사항을 입안하게 되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에 속해 있는 시장 분수의 경우는 기초단체장이기 때문에 그 역량을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수의 경우는 도의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자제분 중에 장래 꿈을 아이돌로 선정했다고 하면 그 자제분이 그 아이돌로 성공하면 그거 대박나십니다. BTS만 되더라도 어디 부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형이 그 BTS 조건을 갖춘 친구가 있고 어떤 분들은 역도하기 딱 맞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만약 저 같은 자제분이 저가 생긴 자제분이 BTS 되겠다고 아이돌 되겠다고 꿈꾸고 있으면 그거 뜯어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한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시장 분수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게 과연 가능한지 그걸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면 시장 분수의 경우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의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한 대로 자제분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정사항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려주게 되는 고시는 입안권자 한다? 결정권자가 한다. 결정권자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정한 자가 직접 고시한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 결정권자가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면 그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에 있거든요. 만약 서울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는데 1시간 반 걸려 세종시까지 내려와서 보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람시켜주는 자는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공부하게 되면 국토계획법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되거든요. 그래서 열람시켜주는 자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특광시군 보여주는 자는 항상 누구이다? 특광시군이 열람시켜준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이를 고시하게 되면 말로서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광고 한 줄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서울신문 보시게 되면 다양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이 고시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로만 한 줄 주게 되면 그 위치가 어딘지 크기가 얼마인지 잘 모르거든요. 도면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바로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 중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들어가게 되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를 결정했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일부터 3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여기 단계 집행계획은 예산과 관계된 행정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이 단계 집행계획은 예산 허용 여부에 따라 3년 이내 시행할 사업과
3년 이후에 시행할 사업을 구분하는 행정계획이거든요. 예산 확보되었다고 하면 3년 안에 분명 시행할 수 있는데 예산 확보가 요원하다고 하면 3년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 집행 계획은 몇 년 기준으로 구분한다? 3년 기준으로 3년 내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라면 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하고 3년 이후에나 가능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2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게 되는데 저 3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 계획을 구분하게 되면 그 숫자 3과 똑같은 3월 이내 단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2년 전에 개정되었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꼭 한번 눈에 익혀 놓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지형도는 작성해야 되고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지단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 나눠 있으면 그게 지단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지단 만들어야 됩니다. 그 중에 용도 지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되었다면 지형 도면만 작성하고 고시하면 되고 도시군 계획서 사업에 있어서는 지형 도면 외 단계 집행 계획도 함께 수립해야 된다. 이 단계 집행 계획은 토지에 관한 계획이다, 돈에 관한 계획이다. 돈에 관한 계획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절차와 관련된 아주 특이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바로 16페이지를 봐주십니다. 16페이지 별표 해놓으신 거 있죠?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이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생략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봐주셔야 되는데 우리 납은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얘는 입안권자이죠.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성 금토 줄쳐 놓습니다.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토지 적성 평가부터 재취약성 분석까지 가로 해 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는 생략 사항이라는 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절차, 입안 시에 필요한 3개 절차와 결정 시 필요한 2개 절차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이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 시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 시에는 절차 생략하는 법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는 그 목적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 방향 제시하는 두 개 행정계획은 비전을 제시해주는 행정계획으로 우리 개개인 기준하면 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꿈은 사소한 꿈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짝꿍이 대통령 되겠다는 분도 있겠지만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 소박한 꿈도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그 꿈을 제시하게 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기조사, 공청회 등은 생략하는 법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반면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입안하고 결정 시에는 경미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때는 절차 생략하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결혼하고 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주겠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고 나면 실제 손에 물 묻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한 약속 때문에 가끔 고무 장갑 사다 주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고무 장갑 끼면 물 안 묻혀도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 결혼 생활은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 해당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때는 항상 중요한 사항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경미한 사항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때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특정 절차를 생략하는 법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사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인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용한다는 것은 그대로 따온다는 그런 의미로 파악해 주시면 되는데 특별히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기초조사 조사 측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를 그대로 도시군관리계획에 인용하고 이 광역도시계획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 재지역성 분석이 아예 없습니다. 반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는 없지만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와 재지역성 분석은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수립한 행정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목적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이거든요. 무조건 개발한다. 그런데 얘는 지금 당장 개발하는 것입니까? 미래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미래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환경검토는 실제 개발사업했을 때 그 개발사업에 따라 1년 4개월에 걸쳐 주변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환경성 검토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시에는 기초조사에 환경성 검토가 포함되는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환경성 검토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당장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능하면 가능할 때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는 환경성 검토 없고 어디에만? 관리 계획에만 두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가끔 발전소 만들어지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리고 그 발전소 만들어지게 되면 해당 지역의 기후는 예전과 같다? 현재 달라진다? 달라집니다. 그 발전소 만들어지게 되면 비도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가뭄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 만들게 되었을 때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계절 열차에 조사하고 그 평가자료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기조사에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더라고요. 도시관리계획에는 환경소도 기조사에 포함시키지만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토재는 광역도시계획에는 없지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는 존재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인 KTX 또는 고속도로 만들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거든요. 그 부지가 결정되었다고 하면 이 부지는 무조건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 만들어짐으로써 한때 김대중 대통령 뒷길이다 뭐 고향집 가는 길이라 했지만 호남 쪽이 이익 보기보다는 아마 경기도의 화성시 평택 그리고 충청남도의 땅값이 달라졌거든요. 그거 만들기 전에 땅 사놨으면 대박 쳤는데 근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은 그 서해안 고속도로 만들게 되었을 때 서해대교 아산만 걸쳐가거든요. 그 당시에 기술로는 좀 만만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인명피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서해대교와 관련된 서해안 고속도로 그냥 만들어버렸죠. 그 아산만 지나는 그 서해대교 만들어는 것은 토지의 적성평가하게 되면 걔는 개발 운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도 고속도로 만들 때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해버리다 보니 적성평가할 필요 아예 없습니다. 왜? 광역도시계획 수립되는 곳은 광역계획권인데 그 광역계획권은 무조건 개발되는 곳이기 때문에 적성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적성평가 고등학교 때 한 번씩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사업해야 성공하는지 아이들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거 파악하는 게 적성평가이거든요.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또는 세종시라고 하는 도시 관할구역 전부에 대한 땅을 파악하는 겁니다. 집안이 탄탄하다고 하면 대형 건물 건축하더라도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고 연약지층이라고 하면
그런 건물 건축해서는 안 될 겁니다. 심지어 우리 예전에 정 회장님이 서산에 간척 사업한 곳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땅이라고 하면 공장 만들 수 있는 땅이겠습니까? 농사만 지어야 되겠습니까? 농사만 지어야 될 땅입니다. 집안 연약하거든요. 그러면 그 집안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할 땅인지 개발해서는 안 되는 땅인지 그거 파악하는 게 뭐다? 토지에 대한 적성 평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요즘 지진 이야기 나오는데 지진 1구역과 2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 쪽과 영남 쪽에 지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철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원이 아니라 저기 함흥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실까지 이어지는 지진대 있거든요. 대신 이 지진대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다는 걸 밝히게 되면 그 지역 땅값은 떨어지게 되고 토지 소유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난리치시거든요.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드렸나 봅니다. 하여튼 이런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런 지진대 한가운데 원자력 발전 만들게 되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취약성 분석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에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만. 그래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실 것으로서 여기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달리 환경성 검토 포함하고 토체 포함시키는 행정계획이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꼭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략사항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봐주시는데 얘는 조금 쉬었다 하십니다. 이거 하는데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쉬었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